안녕하십니까. 동북권 전문 성실부동산 이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조천읍 신흥리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옆에가 이제 함덕고등학교, 함덕해수욕장, 그리고 바로 이제 해안가로 내려가면 차로 여기서 한 2분 거리도 되지 않는데요. 세컨 함덕이라고 불릴 정도로 저희 사무실에 조천읍 신흥리 지역에 이제 토지를 많이 찾으러 오십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바닷가 쪽으로는 국유지가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전이나 임야 상태인 상황이라서 면적들이 기본 한 700평, 800평 이상 나옵니다. 근데 평당가가 뭐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보통 이제 매물 나오는 것들이 평당 한 160에서 200 사이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토지를 구하려다 보면 평당가가 한 200만 원대가 호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함덕해수욕장 직가에 사실 이제 내가 펜션이라든지 카페 아니면 어떤 단독주택 용도를 매입하시기 힘든데 바로 요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사실 영업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2차선 확장 공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수관 공사도 같이 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이종 근생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하실 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고 일주도로에서 이제 해안도로로 바로 가실 때 굉장히 접근성 또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리 지역이 이제 함덕과 가까우면서도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거리는 2분밖에 안 되는데 평당가는 지금 함덕이 요 정도 위치면은 한 평당 한 500만 원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이 토지 평당 뭐 200선만 잡아도 굉장히 이제 메리트 있는 가격이 되겠죠. 오늘 이제 본 물건의 대지가 한 240평 정도 됩니다. 239평에 건물이 한 67평, 준공한 지는 지금 한 4, 5년 정도 된 건물인데 아까 이제 저희 영상 보셨겠지만 차들이 지금 꽉 차 있어요. 빈방이 거의 없습니다. 1층에 방이 4개, 그리고 2층에 방이 4개. 이제 복층형으로 1층은 한 8평형 정도 되고 복층형은 한 12평형 정도 됩니다. 실면적이. 근데 손님들은 많은데 사실 방이 부족할 정도로 예, 그만큼 입지가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바다 쪽으로는 조망도 잘 나오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제 구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관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농어촌 민박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주도에서 이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고 주인이 또 거주를 하셔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좀 요건들이 있는데 숙박 시설로 이제 변경을 하고 싶은데 오수관 자체가 없게 되면 요게 도로 요건도 그렇고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근데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면 지금 오수관이 바로 앞에 인입이 돼 있습니다. 연결만 하시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셔서 펜션업을 하셔도 되는 상황이고 건폐율이 한 12평 정도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뭐 관리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당 한켠에 지으셔도 괜찮을 상황 같습니다. 자 이제 내부 한번 보실까요? 민박이나 펜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근에서 이제 민원입니다. 예, 시끄럽게 뭐 한다고 해서 주변으로부터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영업을 하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죠. 근데 오늘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도 지금 배타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국유지가 좀 많이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주변으로도 이제 집들이 크게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주차난이나 소음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피곤할 일이 없다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보다시피 이제 차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번 달도 풀방인데 제가 양해를 구해서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예, 좀 이따 오후에 사람이 들어오니까 빨리 촬영하고 갈게요. 자, 들어가 보시죠. 아, 그리고 옆에 함덕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음악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 뭐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 이쪽에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층에 방 4개, 2층에 방 4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제 들어오시면 바로 왼편에 이제 욕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관리 상태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뭐 일반 욕실 샤워기까지 다 있고 합니다. 예. 주인분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서 예. 뭐 집기들 하나 예. 다 원상복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로 싱크대 겸 이제 식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아, 진짜 조용합니다. 이쪽도 보시죠. 간단하게 뭐 치킨 파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여기 그냥 서서도 1층인데도 바다가 굉장히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누구 뵌지도 알것 같아요. 그건 좀 뻥인가요? 바로 옆에가 이제 신흥 낚시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장도 같이 있는데, 값싸고 질 좋은 회를 근처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분도 안 되죠. 요한 2, 3분만 내려가면 바로 해안도로가 나오고 지금 오션스퀘어 고급 타운하우스가 옆에 같이 있고요. 1층 내부 대략 보셨고요. 자, 이제 2층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실까요? 제 뒤로는 이제 남향이거든요. 그래서 한라산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주변 오름들이랑. 아까 이제 구조는 똑같아요. 들어오면 바로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복층이라서 위쪽에 이제 공간이 좀더 있거든요. 구조는 똑같고, 뷰는 상당히 더잘 나옵니다. 아우, 2층 테라스 진짜 시원하네요. 지금 앞에 바다랑 왼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추금요지 탑이 보이는데요. 아까 이제 시청에 문의를 하니까 올해 말에 이제 저 한라산 쪽에 국립충원묘지가 이제 완공이 되고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다만 이제 일부 이제 원하시는 분들 먼저 이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아주 혐오 시설이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보시면 저기 해안도로 함덕 과거에 이제 저게 신흥 분교죠. 근데 지금 외국인 여성 그 다문화 지원센터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덕해수욕장까지 차로 뭐한 3, 4분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복층 한번 보실까요? 요거 이제 건축물 대장이 없는 서비스 면적인 건 아시죠? 와. 여기도 매트리스가 하나 있네. 가족들끼리 오면 애들은 뭐 여기서 자고 어른들은 여기서 자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공간이 상당히 그래도 넓습니다. 제가 키가 180이 넘는데. 그 지금은 이제 펜션보다는 거의 한달 살기로 주시거든요. 장기로 원하시는 분도 많은데 일단은 기본 이제 6개월 이하로만 지금 주는 상황이고 밑에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60만 원, 그러면 4개니까 240만 원 들어오죠.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그러면 280만 원. 어쨌건 연간 뭐 공실률 다 감안하고 해도 연수익률 5% 이상은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서 만약에 이제 오수관 연결을 해서 일가구 다주택에도 안 걸리고 이제 영업시설로 하실 경우에는 조금 더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지금 이 방도 오후에 손님이 이제 들어올 방이고, 다른 데도 이제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빈 방이 없어요. 바로 들어오시면 영업을 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십시오. 여기가 이제 계단이 두 개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3호 라인이랑 5호 라인 가고, 요 나머지 라인들은 이쪽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층에 방이 4개, 그리고 2층에 방이 지금 4개가 되겠습니다. 2층은 전부 복층형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올때 2층의 복층형을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층은 뭐 이렇게 2명, 3명까지 커버 가능할 것 같아요. 주차장도 여유 있고 괜찮죠? 저희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매물은 이제 소형 토지가 잘 나오지 않는 조천읍 함덕 해수욕장 바로 옆에 신흥리에 위치한 이제 물건이고요. 현재는 한달 살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오수관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이종 근생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이제 펜션업을 하기에도 유리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이 너무 커도 사실 두 부부가 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크기 또한 적당하고 입지 조건 또한 이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뭐한 2분 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바닷가도 가깝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요건을 따졌을 때 요 컨셉에 맞는 분들은 진짜 최적의 물건일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매물의 가격은 8억 3천에 이제 제시가 돼 있습니다. 원래 주인분이 원하시는 금액은 8억 5천인데요. 예, 제가 그 38 광땡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8억 3천에 끊었고요.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이 딜을 하시겠다 이런 상황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어느 정도 처음부터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북권 전문 성실부동산 이 소장입니다.